와. 오케이, 물었어. 성대다, 성대. 성대를 세 번째로 잡지만 아직 먹어본 적이 없다. 그만큼 낚시꾼에겐 홀대받는 생선이다. 성대. 사이즈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성대. 오케이. 예로부터 수렵이라 함은 직접 잡아먹는 즐거운 행위라 하였다. 나는 수렵이 행복 추구권에 포함된다고 봐. 수렵을 허가해줄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인 건 알지만 그래도 불만이다. 그럼 다른 나라 가서 살면 되지 라고 하면 비행기 값이랑 직업이랑 가족도 보내주고. 오늘은 지난번에 농어를 잡았으니까 양태를 잡아보자고. 어? 아씨. 오케이, 고로 물었어. 그렇죠, 거기 왔어요. 아, 왔습니다. 와, 새끼야. 빠지지 말아요. 와, 힘들어요. 왔습니다. 망태 왔어. 양태 왔어. 양태 왔어. 와, 사이즈 좋아. 와, 양태. 와, 사이즈 죽인다. 와, 씨발. 오늘 횟감 굿. 어? 어, 방금 전에. 진짜 큰데. 어, 방금 전에. 내가 오니까 잡았네. 씨가 오니까 잡았대. 그렇잖아. 내가 지금 못 잡겠다. 내가 오니까 잡았잖아. 뭐야? 네. 이제 멍게 잡아줘. 일단은 이거 회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오마카세, 해산물 오마카세에 대해서 일단 살려둡시다. 이게 딱 좋네. 어, 좋아. 멍게를 잡으러 간다. 멍게는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선동열 형님이 유명한 멍게다. 멍게는 고착 생물이 되기 전엔 뇌도 있고 꽤 똑똑한 생물이라고 한다. 하지만 천연 식이섬유를 위하여 고착 이후에 뇌마저 소화시켜버리는 지리는 행보를 보인다. 짧은 시간 동안 바다의 맛을 느꼈다. 응? 53. 그래도 괜찮아. 형 어떻게 떠야 되는 거야? 양태. 나보다 뭐하네? 한번 해보실래요? 응. 그럼 내가 할게. 엄마 한번 해봐. 그 살을 다 날려보는 거 어떡하니? 응. 칼을 반대로 잡고 밀어내야 뼈가 편하게. 그치, 그래. 이렇게 해야. 그치. 요렇게 그래. 밀려. 이렇게 밀어야. 아야, 근데 여기 살이 너무 많이 붙었잖아. 나 수렵이는 직접 잡지 않은 것은 먹지 않는다. 누난 더? 같은 게 그렇게 맛있던 거. 파탄을 무조건 해야 돼. 먹어요. 그러네. 깊은 용서가 있다 그랬는데. 어! 여기 있다!
오케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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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짠. 오. 이건 모르겠다. 자외선 가림. 알 수가 없겠네. 나 처음 따봐요. 나 35년 살면서 전복은 저게 아니래요. 조개류가 아니래. 저 뭐지? 아 이거 뭐라 그랬는데? 달팽이류. 어 달팽이. 가리비야? 가리비네. 와. 어서 가요. 안돼. 에이씨. 안돼 여기 있어 일단. 없어야 돼. 가네. 개새끼 저거 내가 존나 팬다 저거 씨발. 팬다? 진짜 맛있는데요? 와. 응? 김치 돌아와. 이게 해루질을 해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된 여기는 되는 데고 여기만 넘어가도 해루질이 안 돼. 그래서 하실 때에도 엄마 싸고 내가 봤을 때 니가 원하는 거 여름에도 먹어도 되는 곳. 오, 쿠이바다야. 쿠이바다의 버터구이래. 찍게. 대박. 미쳤네. 와. 미쳤네, 미쳤어. 뭐라고? 바이굴. 동굴? 바이굴. 찍어줘. 찍을게.
1002-845-4540 그리고 아. 입금하세요. 오늘 이거 적혀와야 되겠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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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